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따끈따끈한 정보인데 홍보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세가 조금 있으시거나 저보다는 선배님들에게 좋은 정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2017년도에 장보장이라는 어플이 나왔었어요. 이때만 해도 굉장히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 홍보가 좀 많이 안 됐었습니다. 이 어플이 무슨 기능을 하는 어플이었는가 하면 카드 매출 입금액을 알려주는 그런 어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면 그게 우리 통장에 입금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그 다음에 얼마나 입금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었죠. 이 어플을 설치를 하고 나면 핸드폰으로 매일매일 그 입금 금액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어플이었어요. 추가적으로 홈택스랑 연동해서 뭐 부가세라든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같은 것들도 핸드폰으로 알려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박한 기능을 그때만 해도 가지고 있었던 어플이었죠. 뭐 심지어는 카드 정보로 이 손님이 신규 손님인지 아니면 재방문 고객인지 그런 것들도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알려줬었습니다. 사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아셨던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홍보 부족 때문에요. 그리고 이 어플이 무료였습니다. 유료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홍보도 잘 안 됐을 뿐더러 뭐 어플 자체가 무료다 보니까 이 버틸 재간이 없었던 거죠.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업계에서는 뭐 비슷한 종류의 그런 어플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하게 각축전이 일어났었어요. 나중에는 이 장부장 이전에 나온 메신저 기반으로 카드 매출을 알려주는 그런 알림 서비스 외에는 거의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유료 어플도 아니었을 뿐더러 홍보나 다방면에서 뭐 계속적인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뭐 버틸 재간이 없었던 거죠. 결국은 이 장부장도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이 아쉬움을 토로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왜냐하면 타 어플에 비해서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쉬웠고 글자도 큼지막하니 여러 선배님들이 사용하시기에 편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메신저 기반도 아니어서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빨랐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부장이 최근에 다시 개발이 됐습니다. 장부장을 개발한 주피타카라는 핀테크 기업이 다시 재개발을 하게 됐는데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뭐 요즘 많이 보이고 있는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핀테크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주피타카가 이 장부장이라는 어플을 새로 개발을 하면서 시장에 내놨는데 그 이름이 장부장이 아니라 사계부입니다. 사계부. 뭐 가계부를 본따서 사계부로 한 것 같아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그 사자를 딴 것 같아요. 아마도. 그냥 제 추측입니다. 중요한 건 사계부를 개발하면서 업무 제휴를 했습니다. 이 업무 제휴를 하면서 다시 개발도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업무 제휴가 바로 아프니까 사장이다 라는 커뮤니티 카페였습니다. 이 카페에는 한 30만 명 정도의 자영업자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뭐 어떤 성지라고 볼 수도 있는 곳인데 그 카페와 업무 제휴를 해서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좀 더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개발할 때 참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이 카드 매출 알림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어플들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사계부에 대해서 제가 짧고 굵게 딱 세 가지로만 요점을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째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인터페이스가. 그리고 선배님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돼 있어요. 글자가 크다는 얘기죠.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나이가 마흔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폰트가 별로거나 아니면 글자가 작아도 그러니까 보기에 좀 불편해도 제가 필요한 정보면은 길을 써서 봤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못해요. 폰트가 좀 보기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글자가 작거나 하면 일단 그냥 패스입니다. 잘 안 보게 돼요. 뭐 눈이 침침하거나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삭제한 어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계부는 일단 글자가 큽니다. 그리고 보기가 편하게 되어 있어요.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보고서랑 내역서 이 딱 두 개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장점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비슷한 종류의 어플들을 사용을 해보시면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아직은 젊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젊다는 증거예요. 저는 뭐 많은 선배님들 앞에서 부끄럽지만 나이가 이제 조금씩 먹어가면서 좀 심플하고 내가 필요한 기능만 있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복잡하고 잡다한 기능이 많은 것들은 사실 젊었을 때 제가 관심 있게 보고 많이 활용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심플한 것, 그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사계부가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다른 어플에서는 유료로 돈을 내야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 사계부에서는 이 기능들이 다 무료라는 점입니다.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카드 매출에 대한 금액이 언제 입금되는지 그리고 얼마나가 입금되는지 뭐 이런 기본 기능들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매입 보류라든지 입금 보류, 취소 확인 이런 기능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좀 많이 필요한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대부분의 어플에서는 다 유료화가 되어 있습니다. 매입 보류랑 입금 보류, 취소 확인은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직접 음식이나 물건을 팔았는데 우리 손님이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카드사에서 돈이 안 들어오고 누락되는 경우를 이런 어플들에서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일이 카드사에 전화해서 알아보지 않는 이상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좀 억울하지 않나요, 사실? 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카드사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에 있어서 조금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어플들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장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당연히 먼저 연락을 받아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게 되질 않으니 이런 어플들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타 어플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알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보고식 형태로 받으려고 하면 월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계부에서는 무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유료로 결제를 하면 좀 더 빨리 알려주거나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정보는 똑같은 서버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결제를 한다고 해서 더 빨리 알려준다거나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럼 사계부에서는 그게 무료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이번에 한 업무 제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 제휴.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그런 대형 커뮤니티랑 업무 제휴를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의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한 매입 보류라든지 입금 보류, 취소 확인 기능 것들이 과연 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겠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카드사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니 그런 부분들을 사계부에서 좀 캐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언제까지 이 정신이 계속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기능만큼은 계속 무료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월간 손익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개발이 되진 않았는데 개발 예정입니다. 개발 예정 업데이트란에도 나와 있고 앞으로 개발이 될 건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손익 계산이죠. 이 손익 계산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용 절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어플들을 보자면 이 손익 계산 자체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주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강 알려주는 식이고 그래서 수기로 다시 한 번 더 작성을 하거나 엑셀을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계부처럼 우리가 손익 계산을 따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죠. 제가 제일 기대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월간 손익 계산 부분이 만약에 뭐 카드 매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드 입금, 현금 매출 그리고 가게에서 사용하는 비용 지출 같은 것들하고 연동이 된다면 아마 기막힌 기능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몇 번 손대지 않아도 손익 계산이 자동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 연동 기능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뭐 종합소득세라든지 아니면 부가세 같은 것들이 그 홈택스하고 연동이 돼서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도 지금 있거든요. 물론 그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는 아프니까 사장님이다 그 팀에서 어느 정도로 깊게 개발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직도 이런 어플이나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주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 친구들만 봐도 그렇고, 제 친척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설치를 한번 해보시고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한테서 저한테 문의가 옵니다. 이런 어플들이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찝찝하다, 좀 찜찜하다, 뭐 내 개인정보가 많이 뭐 나가는 거 아니냐, 새어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계부는 보안 자체가 전용 IPS입니다. 그리고 EAL4 기준으로 인증을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최상위 보안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EAL4라는 거는 국제적으로도 통용이 되는 등급이에요. 뭐 그래도 척 못 믿겠다, 내 개인정보가 새어나가는 것 같다 하시면은 인터넷 뱅킹도 안 하실 거고, 아마 은행에서 직접 돈을 찾으시거나 뭐 카드도 사용을 안 하시고 통장으로 아직까지 뭐 출금을 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결론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보안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 인건비가 현 자영업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머리 써가면서, 몸 써가면서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정보를 알게 되고 또 터득하면서 돌파구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뭐 조금이나마 정보를 이렇게 취득하시는 분들은 아마 절대 뒤처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냥 한숨만 쉬고 있진 않은 거니까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그리고 어플 외에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서적, 잡지책 이런 것들도 리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같이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상 장사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